민주당에서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건지. 그거는 뭐 어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다시 반복해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확전을 할 때가 아니고 수습을 해서 원구성으로 나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양쪽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공방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의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들도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조를 전환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구성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기자회견에서 6월 말로 시한을 정해주셨었는데요. 그 시한은 좀 지금 변동이... 어느 시한을 말해요? 그 청문회, 장관 청문회 관련해서... 이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줄 수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조금 시간을 대통령께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이를 수용해서 바로 그 청문 경과 기간이 통과된 이후에 바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9일을 기한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6월 30일까지는 좀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고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싶으면은 빨리 원구성을 하면 됩니다.